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일단 주제에서 무관한 문장을 하나 골라내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주제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 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전개 방식을 하나 알아두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말의 패턴을 통해서 전개 방식을 캐치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특정한 말의 패턴을 보고 아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출발합니다. 자,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pratfall effect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를까 봐 바로 나오네요. actually state 사실상 언급하는 건데 여기 나오네요. making certain kind of mistakes 어떤 종류의 실수를 하는 것이 makes you more likable 여러분을 좀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뿔마가 잡히는 게 실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요지에 글이구나. 이게 먼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일범장으로 바로 갔더니 바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게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 그럼 여기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 실수를 좋게 보는 이 효과 이것이요. has been taste tested 실험되어져 왔고 confirmed 확인되어져 왔대요. 여러 번 맞단 얘기죠. 그리고 remembering it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can help you 여러분을 도와줄 거래요. to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질도록 뭐 쪽팔린 상황에 그럼 쪽팔린 상황에 기분이 좋아진다 실수해도 괜찮다 같은 얘기네요. 1번까지는 편하게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요.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중에 이제 연결을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one simple example 한 가지 단순한 예가 지금부터 이제 예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효과의 이 타당성의 한 가지 예가 바로 일단 여기서 끝나네요. 이 pratfall 효과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한 가지 예가 validity 이게 타당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맞단 얘기고요. 오케이. 그럼 이건 실수를 좋게 본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텐데 자, 뭐냐면 누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자연스럽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It's natural. 그것은 참 자연스럽다. 뭐 It's true. 그것은 뭐 사실이다. It's evident. 이쪽에다 쓸게요. Evident. 그것은 분명하다. It's no doubt. 의심할 나위가 없어라는 이런 뭔가 확신에 찬 표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뭘 나타내는 표현이냐면요.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전형적으로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통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 글의 주제하고 반대되는 일반적인 생각이 나올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에 나온 내용 자체가 주제하고 반대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3번으로 오답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아 이런 표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라는 건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이런 표현들이요. 즉 others might like us less 우리를 덜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고 좀 덜 좋아하니까 그런 순간에 뭔가 실수하는 순간에 쪽팔리는 순간에 남들도 나를 좋아할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 통념이라고요. 그럼 다시 이게 통념이란 얘기는 이런 표현들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통념들 표현 뒤에는 당연히 이 통념에 대해서 그렇죠 반박해주는 역점 내용이 뒤집어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보면 5번의 역점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너무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황은 방금 3번 문장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 괜찮아 여기 나오네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근데 4번을 봤더니 이 부분이요. 근데 그게 우리 실수에 대해서 있게 해줍니다. 실수에 대해서 있게 해준다? 뭐야 이건 실수를 이 부분은 실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죠.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1번 문장까지 읽어 나오면서 명확한 핵심 주제를 찾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선택지하고 지문마다 연결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이상했으니까 3번과 5번을 연결해 보는 훈련까지요. 알겠죠?